헬로우 골디 토끼즈? 아. 아, 진짜 나는 어떻게 띠도 토끼 띠일까? 아무튼 에그 토끼 띠 그게 이제 아마 네 알고 있었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투팍 선생님과 스투필라이 그 사실 제가 스투필 라이어를 했지만 고민을 하루하루랑 고민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뭐냐면은 두 곡 다 와, 나 가수하고 싶다라는 걸 느끼게 해줬던 노래인데 하루하루보다는 이제 그 스투필 라이어가 좀더 뭔가 제 머릿속을 내 머릿속에서 가수를 해야겠다라는 거에 구체화를 시켜준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캘리포니아 럽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서 와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성악을 했었거든요. 내가 이거 얘기한 적 있나? 저 어렸을 때 합창부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 소프라노였어요, 심지어. 저희 가족이 전체적으로 합창단 혹은 성악을 해요, 어렸을 때. 저도 했었죠. 이제 소프라노로 합창단을 하다가 캘리포니아 러브 아니면 릴 웨인 이런 분들의 그 에미넴 선생님까지 그런 힙합을 접하면서 네 너무 그거 힙합에 빠졌던 네막 하다가 갑자기 힙합에 빠진 거예요. 소프라노로 학교 대표로 이제 멤버가 꾸려져요. 합창단 해가지고 제가 소프라노를 맡아가지고 이제 몇명 있었는데 그저 안 어울리죠. 멤버들도 놀래고 저도 놀래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되게 좀 많이 네 합창단한테 나와서 막 서울대회 이런 것도 나가고 초등학교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맞아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때 합창부로 해서 막 나가고 하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그것도 가수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국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신기해요. 아, 너 처음 말해드리나? 그쵸, 소프라노가 래퍼가 됐죠. 대박이죠. 네, 진짜 저도 신기해요. 내가 말안 했었구나, 내가. 이거 팀원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합창단 소프라노 출신이 YG 트레저 래퍼가 되다. 와, 진짜 세계관. 와, 너무 언밸런스하다. 어디까지? 어쨌든 그래서 스투필 라이어를 불렀고, 근데 진짜 머리띠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민망하고. 아, 어떡하지 하다가 처음에는 귀를 하나 꺾어줬어요, 준규가. 형, 이거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나가. 이렇게 하면 좀더 다르다고 해서. 오케이, 오케이. 딱 그래서 준규한테 이제 그 머리띠를 받아가지고 준규가 이렇게 꺾어줘가지고 한쪽 꺾여져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이거 어떡하지? 이 머리띠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좀더덜 부끄러울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이제 저희 멤버들이 머리 기네들이 많으니까 메이크업 받을 때그 집게를 이렇게 머리에 꽂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 일본 갔을 때그 크렁크 트레저를 받았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제 옆에 그 크렁크가 있더라고요. 요시랑 하나가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시랑 그래가지고 뭐 원래는 피어싱 꽂을까 했어요. 피어싱이랑 막 브로치 이런 거 달까 했다가 아 너무 그건데 하다가 옆에 크렁크 있어가지고 아 그래 크렁크 꽂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 귀에다가 크렁크를 꽂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아, 네 세븐틴 선배님도 뵀죠 드디어 뵀습니다. 그다음에 또뭐 있지? 네 인사드렸습니다 세븐틴 그다음 네 일단은 그러고 또 이제 뭐가 있을까? 또뭐 있지? 사이타마 공연 맞아. 사이타마 공연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뭔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와주셨고 그다음에 와 대박이다 우리가 이런 무대에서 할 수 있구나라는 그게 너무 감사했고 또 와주신 팬분들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떼창 야마이 떼창 나올 때 와 내가 울음을 참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견합니다. 나 진짜 열심히 참았어요. 아 노아 친구도 만났습니다. 네 노아도 아주 오랜만에 만나서 네 근황 얘기하고 네 되게 오랜만이라서 반가웠던 노아군. 밥 먹었죠. 아 59날의 비하인드. 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훈이랑 다른 걸 찍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59날이가 아니었는데 지훈이랑 이거 하자 이거 하자 하면서 그냥 세 번 찍었나 두 번 찍었나 예 올라가서 찍고 내려왔다. 예 아니 제가 뭐 어떤 스케줄이 공개되거나 하면은 지인들한테 연락이 잘 안 오거든요. 근데 그 59날을 봤나봐요. 다들 연락이 엄청 오더라고요. 아 진짜 제정신이야 이러면서 아, 엄청 웃는 친구도 있었고 처음이었어요. 예 네, 오해물균 그랬다. 오해물균 오해물균